네, 스피커 안 꺼주시면 바로 끊습니다. 스피커 꺼주세요. 스피커 껐어요.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where are you from? 여보세요? Where are you from? 아, 저 지금 칠레예요. 어, 칠레. I'll stay here, 칠레. 네. 그래요? 예, 칠레에서 어쩐 일이세요? 아, 저 여기 지금 40대 여자고요. 네, 근데 지금 진짜 남편 칠레에서 밭 결혼해가지고. 가시는 농부 아니세요? 그 아니, 밭갈기가 아닌데? 칠레는 끝났잖아요. 끝났죠. 저 벌써 했죠. 예, 칠레에 네, 사시는 그리고 저 지금 40대, 40대 여잔데, 예, 여자분이신데, 친구들이 처음에 막좀 약간, 그치?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여론이 되게 많은 거예요. 아, 그래서 처음에, 처음에는, 네, 티내지 않고, 자기 나 중립적인 척 하면서, 정보를 이제 하나씩 줬죠. 그렇죠. 근데 뭐, 절대 나는 이재명 이재명 지지자다 이렇게 하고 하면 안 돼요. 그쵸. 그래가지고 처음에 그렇게 하고, 아, 이재명은 너무 뭐 세금을 자기 마음대로 막 쓰려고 하는 거 아니야? 막 이래서 제가 윤석열도 세금 많이 쓰더라. 하면서 기사 딱 찾아가지고, 딱 링크 띄워주고, 네, 적당한 그런 기자들을 제그 카카오톡 그, 거기에다가 다 모아놨다가, 그때그때 대응할 수 있는 거를 바로바로 올려요. 예. 그러면은 반응이 되게 좋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또, 아이들도 가르쳤었거든요. 그래서 네. 원래 학생들한테는 정치적인 얘기를 절대 안 하는데, 네. 이번에는, 진짜 못 참겠는 거, 잠도 안 오고, 칠레에서도 막 잠이 안 와요. 그래가지고, 지금 칠레 몇 시예요? 칠레 지금은 2시 35분이에요. 딱 12시간 차이. 낮 2시 35분. 네, 그러니까 완전히 낮밤이 반대인데, 밤에 잠이 안 오니까 그 한국은 낮이니까 막그 시간에 막 연락하고 그러는데, 와, 이제 그 제자들한테 너 누구 뽑을 거냐 정했냐? 그러면 여자애들은 대부분 안 정했다고요. 그래가지고 칠레에 그런 제가 있는 링크 몇개 한국인 보내. 여자분들이요? 아니죠. 한국에 있는 한국에 있는 제자들에게 칠레에서 전화를 해요? 20대 해외 그렇죠. 있는 거죠. 밭갈기네요? 20 그렇죠. 20대 뭐 30대 막 그러니까 30대 된 제자도 있고 20대인 제자들도 있어가지고 그 실적은 어떻게 되세요? 간호사 해외에서 밭 제자한테. 가니까 잘 갈려요? 그러니까 해외니까 이제 안부차 연락하면 되게 반가워요. 아, 그래가지고 안부차 그러면, 칠레에서 이제 전화하니까 되게 하다가 반가워하시죠? 일명 국제 근데 밭갈기네요, 처음엔 국제 밭갈기. 그렇죠. 그래가지고 뭐 이제 안부 물어보면서 뭐 대선 후보 정했냐? 그럼 선생님 아직 안 정했어요. 그러면 선생님 진짜 뭐 여러 가지 얘기 좀 특히 우크라이나 이게 되게 먹혔어요. 우크라이나 사진 그거 조롱한 거 보여주면서 이런 수준의 후보 진짜 뽑으면 안 된다. 그래서 뭐 그런 거 얘기해주고 그러면 선생님 진짜 그 역사를 너네가 역사 공부했잖니? 역사 공부하는 사람은 절대 이번 뽑으면 안 된다. 하면서 막 얘기를 해주면은 선생님 믿고 저 그러면 1번 뽑을게요. 막 이런 제자들도 한 지금 한 20대 한 3, 4명 확보했고 20대 세네 커피 명. 막 보내주고 중요하네요. 네, 커피 막 보내주고 투표하고 커피 마셔라 친구 데려가라 막 이런 막 얘기를 하고 풀었어요. 그럼요. 막돈막 지금 쓰고 있어요. 그리고 또 안철수 되게 중요한 게 안철수 단일화 하자마자 나 안철수 지지자들한테 딱 연락했어요. 그래서 안철수 X파일도 얘기하고 막 이러면서 누구 뽑을 거냐? 이제는 진짜 누구 뽑을지 정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는 이재명 뽑아라. 그래서 대부분 진짜로 안철수 단일화 이후에 대부분 이재명으로 온것 같아요. 그럼 그리고 여태까지 몇또 명이나 제가 주위에 바꿔셨어요? 저한 30명 넘은 것 같아요. 30명 그러면 내일 마지막 각오 한마디만 좀 해주세요. 왜 그러면 국제 전화다 보니까 음질이 좀안 좋아요. 그래요? 하나만 얘기할게요. 저희 아빠가 택시 회사를 하세요. 그래서 아, 그 칠레에서 아니면 사장님을 한국에서? 많이 아시는데 아니, 칠레에서 택시 회사를 해요? 한국에서요? 한국에서. 택시 회사 사장님이세요? 네, 택시 운영하시는데 멋좀 있는 분이시네. 처음에는 이재명 싫어서 윤석열 싫어서 이재명 싫어서 윤석열 뽑는다는 사람 많았는데 최근에 물어보니까 아빠가 다 이재명이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윤석열 사장님 뽑으려 했던 그한테 이건 사람들이 전부 이재명으로 돌아선 거예요? 네, 많이 돌아섰대요. 그리고 최근에 그래서 사장 투표할 때 아빠 꼭 얘기해라. 직원들 꼭 투표하러 데려가라.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투표하러 다 데려가겠다고. 그래가지고 사전 투표할 때 그 직원들 되게 많이 데려갔어요. 오, 훌륭하십니다. 내일 마지막 가고, 내일 단 한 명이라도. 네, 내일 확인, 그러니까 지금 미리 다 작업해놓은 사람들 내일 다 전화하고. 예, 예. 그리고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끝까지 얘기해가지고 저희 꼭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아유, 해외에서 칠레 가신 지 몇 년 되셨어요? 아, 지금 저 얼마 안 됐어요. 몇 달 안 됐는데. 예, 예. 제 마음은 지금 이제 완전 한국에 있어요. 언제부터 그렇게 정치 고관여층이 되셨어? 너 자꾸 칠레, 씨. 예, 죄송합니다. 예. 사실 저는 정치는 항상 고관여층은 아니고 선거때 되게 고관여층이에요. 언제부터 저기 이 제 방송을 언제부터 하셨어요? 저는 조국 장관 때부터. 아, 2019년이 진짜 우리 역사적인 좀 저는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먼저 말씀하세요. 예. 네, 아니요. 그냥 그 얘기하세요. 그리고 저는 진짜로 민주당을 계속 찍어오기는 했었는데, 예. 그래도 막 정치 고관여층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이제 선거 때는 특히 되게 간절한 마음이 생기는데 이번 선거 같은 선거는 처음이고 제가 진짜 학생들이나 막 이렇게 정말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지 않아야 되는 사람들까지도 제가 예. 막 연락하고 박달고 막 이런 거는 진짜 처음이어가지고 예. 너무 하루하루 간절하고 여기 전화 오시는 분들 박가는 거 전부 처음이신 분들이에요. 네, 저 나라 걱정에 진짜 새벽을 깨서 기도하자는 진짜 이런 경우는 처음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요. 네. 다음에 네, 또 네, 우리 이긴 다음에 또 승리해 전화 데이트 한번 할게요. 아, 너무 좋아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여러분들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가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이 맞는지 여러분들 동의하시는지 먼저 얘기를 한번 해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당선시킨 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는 그 노무현 대통령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반드시 저들에게 복수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을 탄생을 했고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민주 진영이 이렇게 절실하고 이런 거는 저는 조국 장관님의 희생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 2009년의 슬픔을 문재인 대통령이 되면서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그런 분노나 그런 것들이 많이 사그러졌는데 2019년 조국 장관님이 당하는 걸 보면서 정치에 무관심했던 많은 민주 진영이 합쳐졌어요. 오중석이 채팅하지 말라 그랬는데 자꾸 너 채팅하니. 그렇죠 여러분들. 제가 보면 2019년이 우리 굉장히 역사적인 대전환점이었던 것 같아요. 노무현 대통령의 한은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을 탄생시키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많이 털어냈어요.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분노하나 했더니 윤석열이라는 대한민국 최고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던 검찰총장이 대통령 후보가 되면서 그에 맞서는 바로 희생이 조국의 희생이 또다시 꺼질 뻔한 시민들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생각해요. 그게 2020년 총선으로 이어졌고 지금의 대선까지 이어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때 정치에 참여하시기 시작했던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쵸? 지금 생각해보면 2019년 때 조국 장관님 당하는 거 보면서 이건 아니잖아 하면서 촛불 드셨던 분들이 제가 그때 보면 되게 많았고 2016년 박근혜 탄핵 사태 때 촛불 안 들었던 분들도 되게 많이 나오셨더라고요. 그게 다 저 때문이에요. 나 때문에 당신들이 깨어났어. 우리 조국 장관님한테 결국은 우리 민주 진영이 다시 한번 뭉칠 수 있게 하는 진짜 조국 장관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다. 그렇죠? 조국 장관님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다. 정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 두 번째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역 그리고 연령대 좀 알려주십시오. 예, 총수님, 저는 전라북도 사는 30대 이창민이라고 하고요. 30대 이창민 선생님. 네, 일단 저는, 밭을 어떻게 걸었냐면, 제가 지금 마트를 하고 있거든요. 그냥 일반 마트. 아, 마트 사장님이세요? 아, 예, 마트 이제 아버지가 사장님이고, 저는 이제 점장으로 있어요. 아, 곧 사장님. 아버지가 사장님이니까 곧 사장님 되실 분이고. 예, 근데 예. 저는 이제 그 기업기에 이제 그, 블루투스 아이폰 있잖아요. 발음 좀 그 스피커폰으로 받지 말고 들고 받아주세요. 아 네. 잘 안 들려요. 발음이 네. 정확하지 않아요. 블루투스 아이폰 있잖아요. 예예. 예. 그거를 이제 귀에 꽂고 그냥 전화를 이제 무음으로 아예 해놓고. 예예. 예.
그냥 손님들 들어올, 계속 손님이 주기적으로 계속 들어올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이제 그냥 무음이니까 이제 아무 소리가 안 들리니까 손님 들어올 때마다 그냥 혼잣말로 전화하는 척을 해요. 예, 제가 시켰잖아요. 전화하는 척 하라고. 예, 그러면서 이제 나이 연세 있으신 분들은 이제 안철수, 여기 처음에는 안철수, 이낙연 후보를 좋아했던 분들이 예, 많아서, 전북이래서. 예. 예, 그래서 이제 안철수 후보를 이제 처음에 지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처음에 이제 거기서, 그런데 이제 여기서, 뭐야, 뭐야라고 물어보면 내가 어떻게 알아? 예. 아니, 안철수 후보가, 야밤에 그렇게, 갑자기 윤석열이랑 담합을 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내가, 야, 여기서, 나도 안철수 친구들이랑 전화한 척을 하면서, 야, 나도 여기서 내가 안철수를 뽑으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야, 이재명한테 차라리 뽑아서, 도저히 윤석열은 되면 안 되니까 이재명한테 표를 주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젊은 친구들은 또 윤석열을 뽑는다고 하는 친구들이 또 의외로 많아요, 전라도도. 그때는 이제 제가 이제 카운터를 가요. 그럼 이제 애들이 카드를 잠깐만요. 또, 그 네. 채팅하시는 분좀 채팅 좀 친절히 하세요. 말 싸가지 없게 하지 말고. 근데 이제 죄송합니다. 예. 젊은 친구들은 가면 20대 초반 애들은 이제 나라 사랑 카드라는 걸 내거든요. 예. 그건 이제 군대를 이제 갔다 오거나 가기 전에 이제 주는 카드잖아요. 그럼 이제 그때는, 그런 애들 있을 때는 일부러 이제, 야, 윤석열은 너무 무식하잖아. 친구들이랑 전화한 척하면서 무식한데 걔를 어떻게 뽑아? 이런 식으로 이제 박가리를 계속 하면서. 맞춤형 헛밤 전화를 한다. 그렇죠. 이제 그러면서 전화하는 척, 그냥 무조건 그냥 계속 전화하는 척을 하면서 젊은 친구들한테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친구는 솔직히 윤석열은 아니지 않아? 이러면 이제 정청래의원처럼 아무리 그래도 너무 무식해서 나보다도 무식한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이 돼? 이러면서 이제 하면 그 친구도 이제 맞아요 하면서 웃으면서 가는데 친구도 투표권이 있을 거 아니야? 이러면은 그 친구도 이제 예, 있어 이러면은 나는 안철수를 지지했는데 그냥 이번에는 그냥 이재명 후보를 뽑으려고 해 이러면 이제 그 친구들도 저희 아버지도 이재명 후보를 뽑으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얘기가 어느 정도 되더라고요. 예. 그렇게 그리고 해서 밖을 됐습니다. 총 밖갈이 실적 공개해 주세요. 정확하게 저는 지금까지 18명을 했고요. 오, 대박이네요. 네, 하고 아무튼 그렇게 총수님 말 듣고 열심히 가봐서 제말 처음으로 들으니까 그래서 연기 통하죠? 아니, 통해요. 진짜 그, 진짜 통하고 내가 해본 거라니까? 그게 통하고 저는 안 통할 줄 알고 처음에 머뭇머뭇했는데 아니야. 이게 더 쉬운 하다 맛깔기 하나 보면 알려줄게. 내일 여러분들 대부분 아파트 많이 사시잖아요. 엘리베이터를 타. 사람이 있어. 그럼 무조건 여보세요. 투표? 해야지. 지금 하러 가려고. 누구 뽑을 거냐고. 아, 뽑을 사람이 없어. 모르겠어. 누구 찍어야 될지. 근데 윤석열은 좀 아닌 것 같아. 이래요. 맞아요. 무조건 엘리베이터 타고 전화를 들어. 난 무조건 맞아요. 엘리베이터 타고 사람 있으면 전화가 와. 이분은 연기파예요. 그쵸? 맞아요. 마지막, 우리 연기파 선생님께서 오늘 네. 진짜 중요한 대망의 투표 날입니다. 네. 오늘 어떻게 바꿔실 거예요? 마지막. 오늘은 제가, 오늘은 직원이 코로나에 걸려서 자가격리를 해가지고, 제가 카운터에 계속 있어야 돼요. 그럼 이제 귀에 이제, 블루투스를 꽂아놓고 계속 이제 전화하는 척을 하면서, 카운터 보면서 계속 이제, 이재명 후보를, 야, 윤석열을 어떻게 뽑아? 이러면서 이재명 후보를 뽑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알겠습니다. 세뇌를 해야죠. 네. 아무튼, 추운데 고생 많으시고요. 아무튼 기회가 되면 나중에 뵀으면 좋겠습니다. 예, 총수님. 계곡볼 한번 놀러 오세요. 언제든지. 네, 총수님 항상 고생하십시오. 네, 아주 훌륭한 곧 점장, 아, 곧 저기 마트 사장. 네, 내가 이재명이다! 예, 1번 이재명 고맙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 그, 밖갈기, 뭐, 어떻게 밖갈았나, 연기파, 이분은 연기파, 뭐, 좀, 다양한, 그리고 죄송한데, 전화를 저랑 한번 이상 하신 분들은 전화를 오늘 좀 자제해 주세요. 한번 통화하셨던 분들 오늘 전화가 오면, 전화는 끊겠습니다. 한 번도 전화 안 하셨던 분들의 목소리를 좀 듣고 싶어요. 알겠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태까지 어떻게 장황하게 밖갈았다 그런 내용보다는, 내일 어떻게 할 것인가. 알겠죠? 내일 하루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 여러분들이 좀 중요한 거니까 내일 각오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내일 네, 스피커 꺼주시고요.
스피커 꺼주세요. 아, 껐습니다. 네, 선생님 술 드셨어요? 아니요, 의정부에 가는데요. 예. 65세예요. 어제 전화하지 않으셨어요, 의정부? 아, 다른 사람이에요. 어, 그러세요? 일단 믿어보고 음주 검문 좀 계속 됩니다. 예. 아, 오늘 광화문에 한번 갔었거든요. 아까 처음으로. 광화문 나오셨다가 술 한잔 거하게 하셨는데? 아, 그런 건 아니고요. 예. 혀가 근데 말리셨는데, 혀가. 아,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술 먹은 건 아니고. 물 먹으셨어요? 제가 좀 틀리를 해요, 틀리. 예? 틀리. 아, 틀리, 죄송합니다. 아, 틀리 때문에 제가 목소리가 조금 좀 그래요. 어, 죄송합니다, 선생님. 예, 선생님. 아, 선생님, 여태까지 몇 명이나 박하셨어요? 제 아는 아주머니 따님이 오산대학교 다니는데. 예, 예. 50명을 했대요, 친구들. 오산대학교 하는 따님이. 네, 근데 아는 지인 딸이. 본인은 몇 명을 가셨어요? 50명을 투표한대요. 아니, 남 박한 걸 대신 소개하는 코너가 아니라. 아니, 그런 게 아니고, 내일. 네. 50명을. 예. 네. 데리고 탁 한대요. 선생님 죄송한데 음주 혈액 측정했더니 나왔어요. 선생님 거짓말을 걸리셨어요. 선생님 다음에 전화하세요. 네. 예. 제가 보니까 이분 음주예요. 음주. 예. 틀리는 거짓말이고 음주 측정했더니 음주 걸리셨어요. 예. 속일 사람으로 속여야지 귀신으로 속이지.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연결됐습니다. 전화 감도가 좀 먼데 외국 네. 같은데요? 네, 여기 엘렌이에요. 아, 라! 네. 예, 라 사세요, 라. 네, 저 한 200번 했는데 됐네요. 딴 분들은 1000번 해요. 예, 저 출근도 못하고 전화하고 가려고 지금 아직까지 출근도 못하고 있어요. 예, 예, 예. 지금 LA 몇 시예요? 예. LA가 지금 9시 50분이요. 아침이요. 예, 아침 9시 50분. 그 네. 해외 국제 박갈기. 오늘은 국제 박갈기가 많이 나오네요. 국제 박갈기 예를 들어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말씀하시고 싶어서 전화 주신 거예요? 아, 예. 아, 저는 저기 그러니까 조국 사태 이전까지는 완전히 보수였거든요. 어, 조국 사태 이전까지는 그 조국 장관 검찰 사태라고 네. 바르게 표현해 주시고요. 예. 예, 죄송합니다. 아직까지도 모르는 게 많아서. 예, 괜찮아요. 예, 편하게 말씀하세요. 예. 예, 근데 저희 남편은 굉장히 보수였는데 이 유튜브를 보면서 예. 점점 이제 진보를 바뀌면서 저한테 설명을 해주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냥 무시하고 안 듣고 있다가 그때 조국 장관 일 있을 때 한국에 나가게 됐어요, 우연히. 예. 그랬는데 그때 한국에 가보니까. 예. 진짜 그 언론이. 예. 완전히 조국 장관을 그 범죄자로 만드는 거를 제가 거기서 느꼈거든요. 네네네. 그러면서 이제 관심 갖고 시사타파 이제 시청하고 김어준 뉴스 공장 시청하면서. 예, 아주 그 정기 코스예요. 시사타파 보고. 그 다음에 김어준 총수 보고 이게 네. 정기 과정 들어오신 거예요. 예, 시사타파를 보면은 너무 이게 속이 막 후련해가지고. 예. 제가 요즘에 밤마다 그거 보느냐고. 예. 예, 지금 뭐 빠져 있습니다, 사실. 예. 그리고 투표했고요. 예. 저 이재명 후보님 투표, 사전투표 여기서, 그러니까 재외국민 투표했고요. 예. 그리고, 저희 그거는 그리고 작년 11월에 한국에 갔었거든요. 예예. 예. 그래서 부모님은 보수시여가지고 예. 아니 어머니 아버님 돌아가셨고 어머니가 완전 보수신데 네. 어머니한테 이제 용돈이랑 그런 거 끊겠다고 이재명 안 보내면 안 찍어주시면. 어 이분은 협박 박갈기. 예 그러니까 예. 그냥 바로 넘어오셨어요. 저희 어 엄마 앞으로 이재명 안 찍으면 용돈 끊고. 네. 앞으로 나 볼 생각 하지 마라. 한국 안 오겠다. 네,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은 창피해서 한국 못 오고 윤석열
네 대통령이 돼서 미국 방문하면 예. 나 가서 계란 던지겠다 막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어머니한테 했더니 80이 넘으셨거든요. 예예. 예. 이제 그랬더니 이제 아유 알았다 이제 하셨는데 믿지를 못하잖아요. 제가 아직 날짜가 그때 11월이면 4개월이 또 남았으니까. 그렇죠. 예예. 예. 예, 그래가지고 이제 어제 밤에 확인 전화 받고 예, 확인 전화 받고 이재명으로 찍는 거 확인 전화 받고 그 다음에 어머니 주위의 주위 분들한테 해서 이재명 이제 대통령 만드는데 도움 주시는 분들 있으면 제가 그분들 각 식사하실 것까지 보내드리겠다 오. 그렇게 말씀드렸고 예. 그러면 저희 언니도 이제 중도였거든요. 근데 네. 이제 이재명 제가 카톡이랑 통화해서 이재명으로 이제 다 갈았고 예 그렇게 했습니다. 많이는 못했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친구 근데 다 시민권자들이에요. 예, 그 친구들은 예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빨리 집에 전화해서 부모님이랑 동생 뭐 있으면은 네. 이재명으로 하라고 예 그렇게 전달하는 거 그다음에 엉뚱한 소리들 하는 거 있으면은 요 시사타파 제가 예. 알려주고 예. 좀 자기가 찾아봐야지 이건 알 수 있지 그 맨날 TV 나오는 걸로만은 예. 다 그거는 거짓이 많다 얘기해 주니까는 예 슬슬 하나씩 보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예 그런데 저희는 이 미국에 있는 사람들도 시민권자들도 굉장히 불안해요. 혹시 윤석열이 대통령 될까봐 자기네들도 투표권 있으면은 어, 예. 대선거 했을 텐데 뭐 할 수가 없으니까. 오. 그리고 이 TV에 나오는 거 이렇게 보면 막 윤석열 그 할 때는 막 사람이 되게 많아 보이는 거예요. 저희가 보기에는 네. 직접 갈 수도 없고 그래서 막 저 기도 교회 열심히 친구들은 매일 밤 기도한다 그러고 여기도 굉장히 이재명 후보님을 굉장히 많이 지지하고 있어요. 시민권자들이 그리고 예예 예. 야, 예, 그래서 예. 알려드리고도 싶고. 어, 전화 잘 하셨어요. 그래갖고 전화 때문에 출근도 못 하고 계셨어요. 네, 전화 미리 했어 회사에 제가 조그마하게 저기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 하세요? 그리고 나 오늘 온라인몰 예? 같은 거 하세요? 아, 저요? 아니에요. 저는 덴탈 랩을 지금 한 20년 하고 있어요. 제가 50대예요. 어, 그러세요? 미국 가신 지 예, 20년 되신 예, 거예요? 근데... 아, 30년 됐는데 투표 처음 했어요. 오, 투표를 처음 하신 거예요 이번에? 아, 관심, 예, 뭐 보수라고 하면서도 그냥 그냥 보수다 이랬지 직접 제가 이렇게 불안해가지고 그 8시부터 투표할 수 있는데 7시 반에 가서 기다려서 들어간 거 진짜 처음인 것 같아요. 이야. 밤에 안 오더라고 전날 밤에. 뭐가 이렇게 떨려서. 여태까지 투표를 한 번도 안 하셨다가. 뭐가 우리 라에 네. 사시는 우리 사장님을 꼭 이번에는 투표도 하고 남들을 밭갈게 만들었어요? 아우 여기서 이제 보면요 제가 아무리 그 이제 좌파 성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가끔씩은 봐요 윤석열 쪽도 예. 왜냐면 그래야 그 차이를 느낄 수 있잖아요 예, 예. 한쪽에만 치우치지 않으려고 좀 그래도 이렇게 객관적인 시선으로 보려고 보는데 볼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아니에요, 걔네들은. 너무 수준이 무슨 예. 동네 아저씨 아니 동네 아저씨를 그거 비하하는 게 아니라 예. 아 정말 뭐 말로 표현할 수 없고 그 영부인이 되겠다고 지금 나온 그 김건희라는 여자분도 네. 저와 동갑인데 예. 어, 저는 알 것 같아요. 제가 그때는 한국에 있었기 때문에 그 분위기랑 예. 그런. 이게 증언하시는 분들 들어보면은 너무 그게 공감이 가더라고요. 진짜 천박하잖아요. 근데 그 아, 이거 말할 수가 없죠. 네. 이거 말할 수가 없죠. 예. 예. 그건 뭐 비교 대상이 돼야 비교를 하는데 예. 그거를 그쪽에 좋은 점만 자꾸 방송에서 이렇게 보여주니까 얘기해주고 신문이나 뭐 네이버 같은 저는 그거 보면서 네. 이렇게 간절해지기 시작하면서 막 떨리더라고요. 이제는 예, 이게 국제전화 예, 우리 사모님 국제전화 예. 어드밴티지가 다 돼갔습니다. 전화 시간이 좀 돼갔고요. 예, 감사합니다. 예, 어쨌든 예, 예, 감사합니다. 어쨌든 너무너무 예, 너무 감사해요. 수고해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고 예, 저희 시사타파를 예. 보시면 이 보수라고 하는 애들 유튜브랑 일단 비주얼이 안 돼요. 우리가 훨씬 네. 비주얼도 좋잖아.
비주얼도 우리가 좋잖아. 훨씬 좋고요. 옷들도 더 훨씬 세련된 기분 좋고요. 당연하죠. 아 진짜 네 저는 좌파 맞는 것 같아요. 여러 아니, 가지로 저희가 좀 좌파 쪽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정상적인 사람들이 네. 좌파 취급받는 게 웃겨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저 말고 또 전화 통화 지금 원하시는 분 많으시니까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출근 잘하세요. 이재명 이재명 대통령 되면 저희 회사 직원들 제가 다 쏘기로 했어요. 오. 제발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된 다음에 또 전화 주세요. 네 수고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분은 해외 협박 박갈기. 네, 해외에서 엄마한테 엄마 이재명 안 찍으면 용돈 없어. 어머 너 왜 그러니 갑자기. 나 윤석열이 대통령 돼서 미국에 오면 계란 던질지도 몰라. 어머 너 그러면 큰일 난다 잡혀간다. 그러니까 이재명 찍어. 알았다 예. 해외 협박 박갈기. 예 표본이었습니다. 예.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전화 연결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경기 광주에 사는 50대 남자입니다. 예 경기도 광주 50대 남자, 네. 남성분이시고 네. 오늘, 일단, 예, 내일 이제 대선이 하루 남았는데, 이제 오늘이죠? 네, 예. 여태까지 몇 명이나 밭을 가셨어요? 일단, 저희, 여기 방송 듣고 계신 민주 예. 시민들한테 좀 죄송하고 미안합니다. 뭐 잘못한 일이 솔직히, 여태까지, 예. 정치 저관여층도 아니고, 예. 경화님, 무관심층이었었어요. 아, 무관심층 아예? 네, 아예 투표를 안 했어요. 예, 예. 근데 뭐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가족들이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좀 무관심하신 분들이 네. 많아요 사실. 근데 요번에 저를 비롯해서 저희 가족들 저희 처남들 뭐 저희 뭐 하여튼 저희 근처에 계신 분들 전부 다 이재명 후보님 다 찍었고요. 네네. 딱 한 분 못 안 되신 분이 계세요. 예예. 예. 저희 장인어른. 아 장인어른은 안 되더라고요. 아 진짜 장인어른은 안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진짜 좀 뭐 저는 이렇게 그 이재명 후보님 나와서 말씀하시면은 그냥 눈물부터 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럼 제가 궁금한 게요, 선생님. 네. 정치 네. 무관심층이었고. 사실 네. 노무현 대통령도 있고 김대중 대통령도 계셨고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도 계셨는데 네, 네. 이런 분들한테 별로 감흥이 없었는데 왜 이재명 후보가 나왔을 땐 눈물이 흘렸고 내가 생전 투표도 안 하다가 딴 사람들한테까지 투표를 하라는 그런 마음이 어디서 생겼어요? 제가 그 성남에서 초중고로 다 나왔어요. 아 성남에서 초중고를 다 나오셨어요? 네 그리고 성남에서 굉장히 오래 살았어요. 네, 지금 네. 경기도 광주도 바로 성남 옆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이재명 후보님은 그냥 자연스럽게 알게 되고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정치에 관심을 좀 갖게 된 계기가 네. 저는 세월호 때문이거든요. 아, 2014년 세월호 때? 네. 예. 전 그때 전 최순실이 누군지도 몰랐었어요. 예, 예. 세월호가 그 바다에 가라앉았을 때 예. 저는 그게 세월호가 가라앉은 뭔지도 모르고 예. 제가 일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예, 예. 하루에 18시간이나 19시간씩 일을 해요. 예, 그 누가 시켜서 하는 건가요? 본인 일인가요? 제 일이죠. 아니 그 사장 구속시키려고 했죠. 예. 제 일이다 보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잠잘 시간도 없다 보니까 예. 그런 거에 관심을 가질 수가 없었거든요. 네, 네, 네. 근데 어느 날 그 세월호 그걸 보고 거기서부터 관심 물론 뭐 정치는 아니지만 그 부분에서 관심을 갖다 보니까 네. 자연스럽게 정치의 알고리즘이 따라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재명 시장님이 전 지금도 이재명 후보님이라는 말보다 이재명 시장님이라는 말이 더 자연스럽게 나와요. 네, 네. 그때 그것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관심을 갖고 그러면서 제가 처음으로 사랑하게 된 정치인 같아요. 여태까지는 뭐 솔직히 뭐 문재인 대통령님도 잘하셨고 네. 노무현 대통령님도 그래서 항상 다 죄송해요 지금. 아니에요 저희는 어떻게 보면 선생님 같은 분들이 정치에 무관심하시다가
이번에 네. 진짜 이렇게 절실하게 투표하는 표가 진짜 표예요. 네. 원래 우리는 찍던 사람들이거든요. 네. 근데 선생님 같은 분들이 선거 안 하다가 네, 이번만큼 19회 장인 빼고 전부 그럼 어떤 네. 식으로 가족들을 이재명 후보를 찍게끔 밭갈기를 하셨는지 노하우하고 아까 뭐 협박 밭갈기 처음에는 아? 그 연기 밭갈기 아? 있었는데 우리 선생님 아? 어떤 케이스죠? 전부 포함이죠. 협박도 하고 꼬시기도 하고 근데 대부분이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상식적인 일반적이라면은 네. 어떻게 이재명 후보님 지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 몰라서 못했던 것뿐이지 네. 상식적이고 일반적이라면은 예. 다 지지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도 이제 회사 나가고 그냥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다 보면은 가끔 윤석열 지지한다는 사람도 있고 이재명 후보님 안 뽑는다는 사람도 있거든요. 네네. 그럴 때마다 뭐 개초공신님이 하시는 거 새날 뭐 여러 방송들에서 하시는 그런 노하우들 막 총출동하는 거죠. 네. 전화도 안 하는데 하는 척도 하고 예. 일부러 길에서 떠들고 자꾸 얘기하고 정청래 의원님이 말씀하신 아무리 그래도 윤석열은 아니잖아. 네. 그래서부터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예, 선생님 고맙고 내일 마지막 네. 단 한 명 전략 있습니까? 한 명. 마지막 한 명 진짜 이 한 표에 만약에 내가 이 사람을 설득하면 우리가 이겨요. 그 한 명 어떻게 할 겁니까? 장인어른을 꼭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아 장인어른이 가장 그 약한 부분이 뭔지를 먼저 생각하시고요. 네. 장인어른 저 이번에 일이 좀 잘 될 것 같아요. 민주당이 연속 집권을 하게 되면 제가 납품하는 게 있는데 이게 만약에 윤석열이 되면 이게 다 물거품이 됩니다. 저희 망할 수도 있어요. 어때요? 별로예요? 근데 솔직히 네. 어떻게 보면은 네. 좀 난공불락 같아요. 굳이 그러면 장인어른 포기하시고요. 장인어른 모시고 네. 내일 새벽 네. 일찍 네. 이 방법도 써보세요. 장인어른 모시고 야외에 멀리 밥을 드시러 가세요. 1박 2일로. 근데 내일도 또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아니면 지갑을 좀... 훔치세요. 예 죄송합니다. 힘들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너무 감사하고 예 항상 고맙습니다. 네 이제 시민들께도 항상 죄송하고 미안하고요. 예 진짜 네. 절 진실하신 분 같아요. 네. 네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네 나중에 개국본 한번 놀러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아, 저희... 저희 집사람은 개국본 회원이에요. 어우 고맙습니다 사장님.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되게 진실하죠 그쵸? 나 무슨 맵뱅뱅 했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자기는 정치에 관심 없었고 여러분들에게 되게 미안하다. 근데 우리 장인 빼고 다 했다. 참 가슴 와닿네요. 네 여보세요 연결됐습니다. 네 여보세요. 예 지역과 연령대 좀 알려주십시오. 아 네 안녕하세요. 저 인천 30대고요. 중요한 인천 30대. 아 근데 저 그때 한번 전화를 드렸었는데 네. 이거 꼭 2030 여자분들 밭갈이 할 때 이거 진짜 거의 95%는 먹혀서 이거 말씀드리고 싶어서 본인의 노하우를 알려주고 싶어서. 네네네. 예 알겠습니다. 해보십시오. 아, 네, 여기 저, 그, 홍준표 갤러리에서 그 펜코에서 여성 혐오한 글들 캡처해 놓은 게 있어요. 예, 예. 정말 제가 입에 담기도 좀 어려운 혐오 글들인데, 펜코에서는 진짜 좀 약간 그런 혐오를 좀 숨 쉬듯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제가 20대 친척 동생한테 예. 여자 동생인데 치킨 쿠폰 주면서 그 링크 보내주고 친구들한테 좀 보내라고 그랬거든요. 예. 그래서 동생이 20명이 있는 그 동창 단톡방에다가 이제 그걸 뿌렸어요. 예, 예. 그러면 그러니까 펜코에서 그 여성들을 비하하는 글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아, 네, 네. 그 링크 그러니까 홍준표 갤러리에 예. 그 갤러리 어떤 사람이 펜코에서 이제 여성을 막 혐오했던 글들을 네네. 캡처를 해놔가지고 그 모음을 해놓은 게 있어요. 예, 예. 그래서 그거를 링크로 보내줬거든요. 네. 근데 이제 동생이 20명 중에 10명은 그 중에 다 여자만 있는 방인데 20대 여자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10명은 투표 안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고 절반이 투표 안 한다 그랬어요. 아 그걸 보고? 네,
그 보기 전에 네네. 이걸 보기 전에 10명은 투표 안 하겠다고 한 사람, 5명은 심상정 지지자, 그 3명은 또 윤석열, 그리고 2명은 이재명, 그리고 나머지 1명은 이제 말이 없고 이랬대요. 네. 근데 이제 그 링크 보내고 20명 중에 19명 한 번에 바꿔놨대요. 한 방에? 네, 그냥 한 번에. 그 이제 투표 안 하겠다는 10명 중에 투표 별로 관심 없는 애들도 있고 뽑을 사람 없어서 안 뽑겠다는 사람도 있고 그렇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친구들이 아침 6시에 가서 투표하겠다고 했고 심지어 심상정 지지자들도 전략투표로 이재명 뽑기로 했고 윤석열 되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윤석열 지지했던 두 명은 그냥 뭐 뭣도 모르고 이번 찍는다고 그냥 휩쓸려서 막 이렇게 분위기 휩쓸려서 그랬다가 이거 보고 바로 이재명으로 돌리고 네, 그래서 이제 여자들이 윤석열만큼 싫어하는 애가 이준석이라서, 그러니까 이준석, 그러니까 김건희보다도 이준석이 더 잘 먹히거든요. 20대는 이준석이 무조건 먹혀, 여자애들은 특히. 왕제수로 네, 통하는구나. 네네, 그게 진짜 먹혀가지고. 예. 이거는 이제 제 친척 동생이 했던 거고 제 친구들한테도 똑같이 했는데 이게 똑같이 먹혔거든요. 친척 강남 좌파에도 먹혔어요. 아, 그러니까 강남 오른쪽에도 먹혔어요. 강남 그 우파들한테도. 네네. 그러니까 여자 그 친구도 이제 여자 저희는 이제 다 여잔데 이제 그 완전 골수 빨간당이거든요. 예. 그래서 민주당이나 파란색을 한 번도 찍은 적이 없는데 이거 보고서 아예 그냥 뽑겠다고 아예 확답 받았어요. 네네. 그럼 여태까지 실적이 어느 정도 되세요? 사실 제가 간 거는 그 두 명밖에 없는데 제 동생이 더 많이 갈았어요. 한 번에 19명을 쫙 갈아서. 치킨 쿠폰으로 동생을 시켜서 네네. 원샷 박가리로 말씀을 정해드릴게요. 원샷 박가리. 네, 네, 한 방에 끝냈으니까 원샷 박가리. 이야, 대단하시네요. 네, 네. 내일 그러면 한 네. 명을 꼭 내가 설득을 해야 된다. 네. 누구를 타겟으로 내일 한 명을 뵙고 투표장을 갈 수 있도록 하시겠습니까? 제 주변은 진짜 다 갈아서 저 총수님, 기총수님 말씀대로 그냥 아예 돌아다니면서. 돌아다니면서 그냥 저는 엘리베이터도 네, 타고 네. 택시도 네, 네. 타고 그 밥도 사 먹고 편의점도 가고 그거 뭐 하나 걸리겠죠? 네네 그렇게 할게요. 네. 그래도 전화번호 뒤지다 보면요. 네네. 혹시나 이 친구는 투표 안 했을 것 같은 친구 있으면 나랑 점심 먹을래?라고 한번 해보세요. 아 네, 저도 한번 찾아볼게요. 네네. 네,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인천에 사시는 치킨 쿠폰을 이용해서 동생에게 주면서 원샷 빡가리 하신 대단한 분이십니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전화 연결됐습니다. 네, 저 광주에 40대 예. 자영업자 카페 하고 있습니다. 전라도 광주시죠? 네네. 전라도 광주에서 40대 자영업자 카페를 하신다? 예. 예, 지금 현재 실적을 좀 먼저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방송 보면서 네. 좀 세어봤더니 한 50명? 오. 적지 않은 숫자인데 50명 어떻게 가르쳤어요? 왜냐면은 광주는 물어보면 예. 1번들이 많잖아요. 거기는 밭이 좋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밭갈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밭갈기는 이제 한 50명 정도 했고 그래도 좀 막 이렇게 안철수나 찍는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안철수를 찍는다는 사람들 밭갈기를 하면 되겠구나. 네, 그런 사람들은 한 게 한 50명. 그리고 이제 저는 카톡을 보면 제 친구 목록에서 네. 기업부터 희연까지 예. 싹 돌렸어요. 예. 카톡을. 예.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한두 명씩 나온 사람 다 박갈았고 예. 거기에서 이제 막 저희들의 열성 지지자들이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네네. 제가 이제 그래서 박갈이 다단계 팀장입니다. 박갈이 다단계 팀장. 아이고 직책이 예. 높으신 분이 오셨네요. 박갈이 다단계 팀장인데 그 밑에 부하 직원들은 몇 명이나 있어요? 한 일곱 여덟 명? 내 밑에 일곱 여덟 명이 또 밑에 그 사람들을 네. 다단계로 들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광주의 개총수 정도는 예. 아니지만. 예. 아무튼 저 혼자 개총수 선생님 보면서 따라하고 있어요. 예, 잘 통하지요. 엄청 잘 통하고. 예. 그것도 이제 그 저번에 방송 보다가 따라한 게 있어요. 중도인 척해라. 무조건 중도인 척해라. 네, 저는 이제 카페를 하니까 손님들이 오잖아요. 그렇죠. 그분은 이제 오늘도 한 2030 여성들한테 6명 묻혔어요. 예. 이제 처음부터 좀 물어보면은 싫어할까봐 메뉴 예. 나갈 때 커피 예. 이제 뭐 나왔습니다 하면서 예.
갈 때쯤에 혹시 투표했어요? 물어보면 안 했다는 사람들이 좀 많아요. 2030 여성들은. 광주에서도? 네. 진짜로 관심이 별로 없더라고요. 예, 예. 진짜로 걔 저희처럼 그 경험을 한 세대가 아니라서 그런지 예.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투표 안 했대. 그러면은 내일 할 거예요? 그러면은 확인은 해야겠는데 정했어요? 물어보면 아직 못 정했대요. 그러면 그러니까 저도 1번이나 2번이나 별로인 것 같은데 그래도 윤석열은 아니지 않아요? 그러면 다들 고개를 끄덕이면서 씹어서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좀 긍정적으로 이렇게 피드백이 오면은 그래도 윤석열보다는 이재명이 낫지 이제 이러면은 네 하면서 지금 이제 내일 투표하러 가서 찍는다고 그러고 또 서비스로 쿠키 하나 갖다 주고 쿠키 줬어요. 그렇지. 제가 만드는 거 있거든요. 머랭쿠키라고. 아, 그렇지. 나 딱딱 느낌이 카페. 그러면 밥갈기가 된 거 같으면 쿠키 하나 서비스. 그렇지 그렇지. 그래가지고 네. 이제 그렇게 주고 오늘 또 두 명은 네. 안 한대요, 투표를. 20대 여성 2명. 어, 아예 투표 표기자들? 예. 네. 그래가지고, 소중한 한 표를 포기하지 마요. 이제 이랬어요. 좀 이렇게 부드러운, 이렇게 말하면서. 예, 예. 그랬더니, 히히 웃으면서 이제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떻게 말을 하고 싶은데, 이제, 어떻게 말을 할까, 이제 막 머리를 굴리다가. 그렇죠. 좀 이제, 뭐랄까. 그런데, 이제 자기들끼리 이야기한 걸 들어보니까 야 우리 엄마도 나한테 투표하래 나라 망하겠다 투표하래 그래서 그 말에 힌트를 얻어가지고 나갈 때쯤에 혹시 매일 혹시 마음 바뀌면 투표하세요 하면서 근데 그거 알아요? 이제 뭐요? 이래길래 청년들 뭐냐 29세까지 기본소득 100만 원 준다던데 이랬어요. 그랬더니 눈이 딱 꺼지면서 진짜? 이러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진짜 준다 했어요. 그랬더니 아니 그러다가 나라 망하겠네 돈 거덜나서 이러길래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놈이 많은 거다. 우리 이재명 후보가 그랬다. 예. 저도 이제 별로 관심이 없다가 최근에 찾아본 거다. 예. 성남시장하고 경기도지사 할 때 96% 공약을 이행을 했다. 예. 이랬더니 그럼 찍을까? 하면서 자기들끼리 나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미 결제를 해버려가지고 아니 그리고 이러면 되지. 내일 투표하고 오세요. 그러면 내일 공짜로 드릴게요 해야지. 그랬죠. 이제 그분들이 에이드를 먹었는데 내일 투표하고 오면 에이드 공짜로 줄게요 했더니 막 좋다고 나랑 그래서 똑같네. 이 다단계 팀장급은 내 생각과 거의 일치해. 역시 팀장급은 되네. 왜냐면 그분들이 자주 오시는 분들 저희가 그 건물을 병원 건물 안에 있는 잠깐 카페거든요? 드라이브 하나 들어와갖고요. 듣기 힘든데 여기 쳐 앉아있는 인간이 하나 있어갖고요. 예, 죄송합니다. 예. 듣기 힘들면 나가라고 해야지. 그렇죠. 바로 아웃 시켰어요. 예. 아웃이고. 그 손님들이 이제 저희 단골이에요. 예. 저희가 이제 병원 건물에 있는 카페를 하는데 예. 약국 직원들이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내일 투표해가지고 사진 찍어가지고 오면은 에이드 투자 공짜로 준다고 했어요. 예, 예. 그랬더니 되게 기분 좋아하면서 나가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또 40, 50대 여성들은 거의 물어보면 금방 20, 30대, 20대 전략 방법 있고 40, 50대 공략 방법은 어때? 근데 40, 50대는 거의 일반 아닌가요? 이게 40, 50대는 이제 근데 또 아직 못 정했다는 아줌마들도 꽤 있었어요. 손님들 중에서는. 어떻게 그래가지고 그분들한테는 이제 거의 한 80% 이상은 1번 찍었다 하면서 막 이렇게 눈빛을 하면서 우리는 1번이잖아 이제 이러고 막 가는데 네. 그래도 아직 못 정했다는 사람들은 이제 중도인 척 하면서 이제 1번 그래도 1번이 낫지 않아 그러면 그러게 요새 다 예지능 찍으라 그러대 이래요. 그러면서 이제 약간 저는 박가리 팀장을 하면서 여론을 저 혼자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 밑에 그 박가리 팀장 중에 부팀장급 애들의 활약은 어때요? 걔네들이 지금 원래 정치에 무관심했고 아예 모르는 정치 신생아였는데 네. 자기네들을 제가 가르쳐줘서 위대한 국민에 탑승시켜줬다고 지금 너무 행복해하고 있어요. 지금 그 부팀장급들은 나는 정치를 하나도 몰랐는데 우리 팀장님이 나의 이런 위대한 대한민국의 여정에 탑승을 시켜 거의 신격화 되셨네요. 신격화까지는 거의 개천재. 그래가지고 저한테 막 송영기 후보 이렇게 피습 당한 거 있잖아요. 예, 예. 저도 모르고 있는 걸 막 저한테 이제 알려줘요. 오히려 역으로 막 이런 정보를 준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막 언니 김어준이 그 뭐 이재명 지지했는 발언 때문에 뭐라 한 기사가 났던데 했더니 아 그거 그런 데서 다 그냥 시비 거는 거야 냅둬 이랬더니 아 그렇구나 이러고. 오, 야 이분은 굉장히 노하우가 있네요. 아 그리고 저희 또 알바가 있는데 예. 20대 조카 남자인데요. 예. 얘가 정말로 민주당을 극혐하더라고요. 예. 가지고 도대체 너 왜 민주당을 싫어해? 이랬더니 저는 이재명이 싫은 게 아니라 민주당이 싫은 건데 왜 싫으냐면은 민주당은 이꼬르 페미당이기 때문에 싫어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그 바꿔려는데 한 달 걸렸어요. 하도 안 넘어와서. 한 달을 어떻게 그렇게 거의 인내심으로 가셨네요. 아 이게 매 주말마다 이제 주말마다 오니까. 예. 제가 요새 가게가 너무 한가해가지고 평일에는 주말 알바를 못 쓰고 주말에만 쓰는데. 잠깐. 가게 홍보 한번 해주세요. 광주 어디에요? 아 가게요? 네, 우리 민주시민들 거기 가갖고 전부 커피 다 먹을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홍보하세요. 제발 도와주시면 좋긴 좋은데. 아니 광고 광주는 광고해도 되니까 광주 어디에요? 얘기해줘. 저희가 광산구 예. 광산 미래 아동병원이라고 있어요. 광산구 광산 미래 아동병원. 네, 거기 1층에 카페 마음이 있어요. 아 광산구. 미래아동병원. 잠깐 나 인터넷 검색하고 이왕 도와줄 거 잠깐 기다려. 우리 팀장급인데 예우를 해야지. 너무 제가. 너무 조그매가지고 인터넷에 잘 안 나올 걸요. 아니 잘하면 나요. 광산구 카페 마음. 카페 마음. 이름이 마음이에요 마음. 어 사장 마음이 아니라 카페 마음인 게 어디예요? 아 저는 사람들한테 이거 주고 싶어서. 이거 한번 만나봐 주세요. 광산구 뭐예요? 인방울대로 162. 맞아요. 여기 나오네요. 나오긴 나오구나. 저희가 사실 예. 코로나 처음 터졌을 때 2020년 1월에 예. 저희 병원, 아니 저희 가게 건물 옆에 병원이 강주 21세기 병원이라고 네. 강주 1번 확진자가 나왔거든요, 여기. 네네. 아, 그래서 그때 한 2주 정도 완전히 여쪽 근방에 초토화가 됐어요. 네네네. 김새끼 한 마리도 안 지나다니고 예. 와 사람들이 무서워서 다 뒷길로 돌아갔다 하더라고요. 예. 저희 앞에 지나가는 게 무서워서 네네. 그래봤어요. 아이고 예 제가 홍보 좀 해드릴게요. 예 이 집에 맛있는 게 뭐가 있죠? 쿠키를 직접 네. 굽습니까? 네 머랭 쿠키라고 승승님 예. 머랭 쿠키 알아요? 뭔 쿠키요? 머랭? 그 계란 흰자를 이렇게 예. 거품내가지고 설탕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거품내서 예. 이렇게 그 짤주머니로 짜가지고 막 구우는 그 있어요. 예. 달콤한 과자. 어, 저는 바다 코코넛 이런 쿠키 아, 뭐 이런 거는 좀 알아요. 바다 코코넛 저도 조금 좋아하긴 하는데 예, 이거는 그럼, 수제 쿠키. 아 수제 쿠키 직접. 아 맞다 그리고 예. 저희 친한 언니가 이제 민주당은 좋은데 이재명이 싫다는 언니 있었어요. 예. 그 언니한테는 엄청나게 이제 짠한 전략으로 동정표. 아까 근데 그 20대 그 일베 성향을 갖고 있던 그 알바 한 달 걸렸다가 그 얘기하다 끊겼습니다. 죄송합니다. 걔는 아무리 전쟁이 난다 총수님 말 듣고 전쟁 난다 해도 에이 지금 전쟁 안 나요 하면서 안 믿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건 안 먹혀가지고 어떻게 전 마지막에 이제 한 달 동안 설득하다가 안 돼서 이제 애기 이름 부르면서 아야 우리 삼촌 가게거든요 여기가. 예. 삼촌 가게 지금 손님 이렇게 없는 거 보이지? 너 며칠 여기 보이잖아. 예. 우리 삼촌 가게 살려줄 사람이 이재명이야. 숨모랑 삼촌 좀 살려줘 했더니 끝까지 비밀이라고 말 안 하더라고요. 예. 근데 마지막 날 인자 안철수가 합당해가지고 원래 안철수 찍으려 했는데 찍을 사람이 없어졌대요. 아, 제 말 맞죠? 안철수의 역풍이 대단하다니까. 안철수 잘 먹혔어요. 안철수가 큰일 했습니다. 제가 얘기했잖아. 시한폭탄 들고 윤석열한테 갔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사전 투표하는 날 5시, 원래 6시까지인데 1시간 빨리 저기 퇴근도 시켜줬거든요. 예, 예. 그런데 그 시간에 코로나 확진자, 뭐, 저기, 뭐야, 투표한다고 투표를 못해가지고. 예. 이제 내일 하기로 했어요. 갖고 자기네 엄마, 아빠, 동생까지 4표. 4표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예. 그랬어요. 그리고 아까 그 친한 언니한테는 이 똑같게 불쌍한 전략으로. 예. 언니, 나 오늘 지금 10만원도 못 찍고 이러고 앉아있어. 엊그저께 300만원 안 나왔으면 나 진짜 월세 못 냈다. 이건 진짜 팩트거든요. 진짜 못 낼 뻔했어.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재명이 돼야 코로나 대출 나 3월달부터 내야 되는데 그 상황도 미뤄준다 하고.
한 번만 도와주소 이제 이러니까 그래? 그러면 다 괜찮은데 대장동이 좀 걸리니까 그것 좀 뭘 좀 보내봐 했더니 대장동 이제 패키지 정리해놓은 걸 보냈어요. 그랬더니 예. 사전 체포했다고 인증샷까지 찍어서 보내고. 네, 우리 고맙습니다. 그 제가 네네네. 꼭 광주 가면 저기 한번 들릴게요. 아 진짜 오세요. 제가 저기서 방송에서 떴다 했으면서 한번 홍보해 드릴게요. 무료로 팍팍 무료로 팍팍 드릴게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무료예요. 네. 아 그래요? 네. 아 그래 강아지 씌우세요. 제가 좀 올려주세요. 네네네. 네 고맙습니다. 아 그리고 내일 계획은 아 내일 그 한 명 마지막 한 명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마지막 한 명? 네. 만약에 내가 한 명을 데리고 아 가, 저는 한 명이 아니라 그냥 들어오는 손님들한테 무조건 물어봐요. 어. 20대는 20대한테 맞게, 40대는 40대한테 맞게. 이재명 되면 오늘 커피 공차 하나 붙이세요, 그냥. 네. 그럴까? 그러면 이재명 아, 근데 조금... 우리 신랑이 반대해서 오늘도 신랑하고 싸웠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네네네. 네, 어쨌든 최선을 다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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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에 사는 거의 김미영 팀장. 거의 김미영 팀장의 밥갈기 노하우였습니다. 맞춤형 밥갈기. 네, 이분의 가게는 요즘 좀 어렵다고 합니다. 광주 광산구 인방울대로 162 광산 수완 미래 아동병원 1층 카페 마음. 여러분들 과학고 지나가시다가 우리 민주시민들에 하는 거니까 가서 수제쿠키 예, 좀 먹고 갈 때 포장도 해가지고 예, 제 이름 대고 달아놓으세요. 예. 그럼 제가 제 이름 대고 달아놨다 그러면 CCTV 뒤져갖고 예 잡을게요.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연결됐습니다 선생님. 네 여보세요. 예 연결됐습니다 선생님. 예 저는 저 경기도 광명에 사는 40대입니다. 광명에 40대. 예예 예. 예 전화 한번 하시지 않으셨나? 아니요 안 했고요. 예 어디 밖에서 전화 받으신가 봐요. 아 지금 저 지금 일하고 있다가 지금 차에서 지금 전화하고 있습니다. 아 어떤 일을 하세요 선생님 죄송하지만 이 시간에 아 저 유통업입니다. 유통업. 아 유통업 저 조심하시고요. 예. 예. 아 제가 그 박근혜 때부터 했는데요. 예. 뭘 하셨다는 거예요 박근혜 때부터? 유통. 아 유통을. 예예. 예. 예. 근데 이제 박근혜 때 그 중국 저희가 이제 물건이 중국에서 많이 들어오는데. 네네. 엄청 힘들었어요. 예. 근데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되면서. 네. 회사가 완전히 살았어요. 그러니까 사드 배치하고 중국인 관광객들 안 주고 그래갖고 난리가 났었죠. 예,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희는 이제 저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몸소 그런 이제 체험했던 업종이라, 네. 근데 저희 직원들이 한 50명 되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공과 사는 거 확실하기 때문에, 네. 내가 저는 지금까지 제가 첫 투표가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제가 첫 투표를 했거든요. 네. 예, 그때도 저는 무조건 1번입니다, 지금까지. 네. 예, 저도 뼈쪽까지 민주당이라. 여태까지 1번만 찍으셨어요? 저는 오로지 1번입니다. 아, 민주당. 그럼 이명박도 찍고 박근혜도 찍었었는데? 아니요. 오로지 민주당. 그렇게 얘기해야죠. 예. 예, 오로지 민주당만 찍었는데, 예, 예. 뭐 직원들한테 예를 들어서 뭐 선거날 뭐 투표할 때는 뭐 1번 찍어, 뭐 민주당 찍어라 그런 말을 안 해요. 예, 예. 뭐 개개인들의 그게 있으니까. 예. 근데 2번 같은 경우는, 만약 이번에 이제 제가 이제 우리 직원들한테 예. 자 우리 이제 이번에 윤석열이 되면은 예. 나는 폐업한다. 예. 폐업한다. 이제 왜 그러냐고 이제 젊은이들이 많아요. 아 직원들 예. 50명한테 예예. 윤석열 되면 우리 폐업한다. 그러면 일자리가 날아갈 수도 있다. 예 왜냐면 이제 저희가 이제 인터넷 이제 그 공동구매라고 이제 공구 사이트를 운영을 하거든요. 예. 이제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제가 이제 그 이제 벤더로 이제 참여해서 하기 때문에. 네. 왜 우리 이제 여직원들이 좀 많아요. 네. 여직원도 있고 그래서 이제 하는데 이제 저는 이제 좀 이번에 윤석열이 되면은 나는 폐업하고. 네. 이번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 통해서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예. 나는 그냥 편하게 살 수 있으니까 너희들 알아서 잘해라. 그랬더니 왜 그러냐 사장님이 사장님 왜 그러냐 그래서 생각을 해봐라 지금 윤석열이 되면은 우리 또 사드 배치하고 그러면 우리 박근혜 때 했던 그 박근혜 시절 기억 안 나냐? 아 근데 그거는 근데 상당히 그 합리적인 생각이네요, 그렇죠? 네, 왜냐면 너희들이 박근혜 때 다 겪어보고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 우리 다 겪어보지 않았냐? 네네. 근데 너희들이 지금 윤석열을 찍는다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저는 합리적이거든요, 좀. 네. 네. 그랬더니 직원들이 처음에는
에이 뭐 사장님 뭐 장난이죠? 뭐 농담식으로 받아주시더라고요. 근데 내가 이제 이번에 정말 이제 그 폐업 신고서를 내가 이제 작성을 했어요. 어 직원들 앞에서? 네. 오. 만약 윤석열이 되면은 이거 바로 신고하고 나는 폐업하겠다. 예. 네, 왜냐면 나는 박근혜한테 너무 힘들었거든요. 정말. 아 진짜 예. 그, 맞아요. 그때 다 네. 수출입 하신 네. 분들은 다 힘들어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난 또다시 그 길을 가기 싫다. 예. 가기 싫고 나는 그렇지만 나는 이번 정권을 통해서 하는 돈을 벌었기 때문에 나는 예. 솔직히 많이 벌었다. 예. 당신네들은 당신네들이 찍은 그 사람들 쪽으로 가서 먹고 살아라. 예. 어, 그럼 뭐 니들도 자유니까 알아서 해라 하고 했더니 예. 이번 집도 때 예. 전원 50명 전원? 전원 대박. 예. 예, 찍었고요. 예. 그리고 가족들도 지금 우리 직원들도 이제 발걸이를 엄마 하겠다. 이번에 이재명 되면 우리 회사 다 잘려. 그러니까 그분들이 또 발걸이를 네, 했을 거 아니야.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뭐 그거는 이제 모르겠고 예. 그래도 하겠죠. 왜냐면 저는 제가 만약 100을 벌면은 예. 제가 40을 가져가고 나머지 60을 다 직원들 다 나눠줘요. 예예 예. 저도 좀 주세요. 예, 예 저는 그러니까 예. 저 개국본 회원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예. 그래서 저도 예. 저는 그런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 예. 직원들 그 마인드를 알아요. 아 이 사장님은 그러니까 자기만 사정하는 사장님 아닌 거 알기 때문에 굉장히 의리 있는 그러니까 농담하실 분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아 저는 일에 대해서는 절대 농담 안 합니다. 예. 예 그리고 제가 또 해병대 나왔거든요. 예, 어디요? 해병대. 아 해병대 예. 예 그래서 저는 안 되면 우리 해병대 기호가 예. 안 되면 될 때까지. 어. 제 우리 해병대 아 우리 회사 우리 사원도 안 되면 될 때까지입니다. 오. 네. 그래서 제가 알지. 나는 한 명 하는 거 알지. 예. 어, 직원들이 있는 데서 그 폐업 신청도 딱 작성해 놓고 예. 이번에 윤석열 되면은 바로 나에게 접수한다 했더니 예. 우리 직원들이 그래도 다 했더라고요. 그래서 하고 있고 지금 또 제가 또 하나 또 바깥에 지금 하고 있는 또 하나가요. 예. 제 아는 지인분이 그 인천지검 그 친구분들이 있어가지고 이번 윤석열을 찍었어요. 아 본인들이 인천지검에 아는 분들이 있어갖고 그 검사들이 전화와가지고 네. 이번에 윤석열 안되면 큰일난다. 그 검사 새끼들 그거 공무원들이 선거 개입한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내가 지금 그런 내가 지금 저걸 갖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분은 윤석열을 찍었대요. 네네. 제가 저거도 제가 거기서 찾아낸 한 게 예. 우리 대통령 선생님이 그 전화 있잖아요, 전화. 네. 제가 식당에서 좀 이게 그 단체, 그 우리, 이게 우리 그 회사 주변에 보면 이제 그 회사 그 직원들끼리 그 식사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여섯 명 테이블, 뭐 다섯 명 테이블 있잖아요. 네. 저 혼자 가서 딱 앉아요. 예. 그래가지고 그냥 전화하면서, 아이고, 웬일이냐, 그 친구, 이제 친구가 검사인 척 하는 거예요. 오. 아, 이제는 친구가 검사인 척, 전화를. 네, 네 제가. 어. 근데 저는 역으로. 어. 야, 이번에 이재명이 돼야 된다 그래요. 어. 그러면 저는, 네 검사가 임마, 너 이재명이 된다고 하면 너 어떡하냐. 네 큰일 난 거 아니야? 그러면, 아니야. 이거는 정말 자기도 검사지만은 이거는 말도 안 된다. 오. 이런 식으로 막. 그러면서, 야, 그래도 네 밥 주려고 하면 어떡하려고 임마, 뭐 그래. 조심해야지. 막 예. 하면은 그 중에 그 밥 먹던 사람들이 막 찾아봐요. 오. 예. 야, 나는 솔직히 이번에 뭐 앉아서 찍으려 했는데, 어? 갑자기 뭐 저기 다이너 해가지고 나는 관심 없어. 그냥 척 안 하려고 보면은, 야, 안 돼. 이재명이 돼야 나를 한다. 내가 자기도 검사지만은 막 이런 식으로 하면, 야, 임마, 그래도 임마, 니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어? 막 하면은, 물어봐요, 저한테. 전화 딱 끊으면은, 저 혹시 뭐 검사 아니 뭐 무슨 얘기예요? 그 물어본 사람들이 계속 있어요. 아 검사가 윤석열 찍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니까 의외니까. 네, 그렇죠. 저는 역으로 그 이제 그 하는 거죠. 예예. 예. 네, 그러면 사람들이 그중에 그 사람이 아 저 이만저만해서 아, 근데 제가 근데 혹시 누구를 찍으시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왜냐면은 제 친구 검사인데 괜히 이게 또 잘못 적어되면 이 사람 또 저될 수 있으니까 내가 좀 이제 경계심을 좀 이렇게 좀 표시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아, 제가 솔직히 아직 뭐, 저도 솔직히 윤석열 찍으려고 했다. 예. 근데 뭐, 이게 좀 통화를 들어보니까. 예.
제가 지금 의아해서 지금 물어보는 거라 그러면은. 네. 근데 내가 당신을 못 믿고 내가 괜히 했다가 나중에 뭐, 혹시 뭐, 녹음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핸드폰을 꺼요. 차별 핸드폰을 꺼요. 그러면 제가 얘기를 해줘요. 아, 지금 이만저만해서 어디, 뭐, 어디 직업 뭐, 그런 얘기는 말을 못하겠지만은 내 친구가 검사인데 지금 그래도 자기 그 신념이 이건 도대체 나라 망한다. 예. 우리 진짜 이승리 되면 나라 망한다. 예. 좀 얘기를 해주면은 아 정말 자기 정말 속았대요. 오. 네 그렇게 해가지고 뭐 그 사람이 뭐 찍을지 모르겠는데 예. 저는 그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오. 아, 저는 역으로 그냥 저는 역으로 역박살기. 예, 그렇죠, 그렇죠. 이것도 다 우리 개정준 내가 지금 매일 이거 제가 밤에 들어오면서 항상 이걸 봐요. 예, 제가 맨날 연기하라 그러잖아요. 예. 예, 근데 이게 이것도 우리가 또 이게 또 생각을 생각의 전환. 그렇죠, 발상의 전환. 발상의 전환 하면은 이게 보니 오늘도 제가 회의하면서 예. 오늘 좀 맥주 한잔 먹으려 이제 먹으려고 이제 맥주하고 이제 담배하고 이게 사는데 예. 나한테 갑자기 그 편의점 알바분이 저한테 혹시 투표하셨어요 그러더라고요. 오히려 편의점 알바가 야 여기 저를 보더니 예. 그러더니 근데 일본어 아닌 것 같아요. 예. 느낌. 어. 근데 아, 당연히 했죠 그랬더니 아 그래요 그래도 좀 약간 좀 왜 했나 싶은 그런 표정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혹시 일본어 아니죠 그랬더니 아 예 좀 마음을 모르길래 아 일본인 것 같구나 싶어가지고 내가 거의 단골이에요. 예예. 아 그래가지고 나 알지 그랬더니 안 돼요. 예. 근데 혹시 이번이야 그랬더니 말 안 해요. 예. 이번이지 그랬더니 예. 아, 이번 찍으려고요 그러더라고 해서 근데 그러면 여기 안 온다. 그리고 지금까지 아저씨 봐왔지. 예. 항상 밤마다 가거든요. 예. 뭐 업무 상하다든 해서 그랬더니 이 알바가 좀 설명을 해줬어요. 예. 내가 지금 알바 박갈기. 예, 예.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예. 박근혜 씨죠. 제가 이제 제 인생담. 예. 아저씨가 이런 일을 하는데, 박근혜가 사드 얘기 해가지고, 예. 쫓다가 막을 뻔 했다가,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돼가지고, 지금 많이 벌었다. 벌어도 너무 많이 벌었다. 근데 예. 지금 윤석열이가 또 사드 배치하니까, 예. 지금 우리 그 아저씨 하는 일이 지금 흔들린다. 예. 이게 현실이다. 예. 너희 아버지 어머니도 이런 예.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다. 네. 네가 만약 윤석열을 찍으면은 예. 너희 미래가 이렇다. 그만 알아라 그랬더니 예. 뭘 그러면 안 되겠네. 일본 찍어야겠네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찍고 안 찍고 네 자유인데 네. 일본 찍어야겠지. 네가 상식이 있으면은 그랬더니 아, 예, 그렇게 일본 찍을게요. 해가지고 오늘 박갈기 한 명 있어요. 선생님 근데 박갈기도 좋고. 직원들한테 네. 잘해주는 것도 다 좋은데 네. 회사에 그 담이 없나요 혹시? 회사가 네. 그냥 밖에서 일하나요? 그 회사가 사무실이 있고요. 사무실이 그냥 칸막이도 없이 그냥 오픈형인가요? 그 파티션. 예, 이게 뭐 쳐 지나가는 소리가 나고 그러길래. 아 지금 저는 지금 차 안이고요. 아 차 안에서 하시는 거예요. 네네네.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아주 네. 대단한 발상의 전환. 예, 오너 네. 리스크 박갈기. 네. 너 이러다가 이 나는 이제 문 닫겠다. 아, 저는 진짜 지금 떠났어요. 배업 수정들을. 예. 다 준비해놨기 때문에. 예, 광명에서 제가... 원샷 50 박갈기. 예. 야, 그거 알바 편의점 가는 거 진짜 잘 통합니다. 그 20대고 타겟이고. 예. 특히 새벽에 가면 남자 아이들이 있어요. 저 갔을 때 여자가 있었어요. 아, 여자건 남자건 하여튼 있어요. 그쵸? 예, 있어요. 네. 통합니다. 정말. 진짜 통합니다. 말한대로, 전 이것저것 혼자 막 다 연구하고 해본다니까요. 막. 예. 엘리베이터도 의외로 잘 통해요. 이 전화 있잖아요. 전화. 예, 생각외로요. 재밌기도 하면서. 예. 정말 잘 통해요. 전화 이거 진짜 잘 통해요. 여러분들 길거리 가다가. 네. 식당 가고. 여보세요. 네, 이거. 아니지 몰라 아직 투표 안 했어 나 몰라 찍을 사람이 없는 것 같아 근데 윤석열은 아닌 것 같아 아 나보다 너무 무식한 것 같아 아우 씨 그래서 나 투표 안 하려고 뭐? 아 윤석열보다 이재명이 낫지 알았어 네 말 듣고 찍을게 이것도 잘 통해요 맞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 방에 50명 박갈기. 한 방에 50명 박갈기. 여러분들 이게 왜 내가 이런 방송을 하냐면 듣다 보면 여러분들 솔직히 여기서 아마 박갈기를 직접 실행하시는 분들은 만약에 만 명이라 그러면 저는 3,000명? 아, 한 20% 정도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소심하게 전화 정도 돌리는 분들,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다 보면 이 듣다 보면 용기가 나요. 아, 저거는 내가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연기 박갈기 이런 거는요, 성격이 또 내성적인 분들은 연기 박갈기 못해요. 근데 어떤 그 이재명 저기 좀 그 편의점 가갖고 살면서 좀 윤석열은 아니잖아? 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용기가 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다. 네. 예, 전화 연결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연결됐습니다. 로또 맞았어요. 아, 그런 일 전화 많이 했었는데. 예. 네. 지금 어디 사는 그 연령대만 지역과 연령대? 아, 저는 경북 구미고요. 아주 좋은 동네 사시네요. 경북 구미. 네. 네, 구미고요. 나이는 이제 40대 이제 됐어요. 이제 40대 접어드셨고요. 네네. 예. 거기 구미 아주 험진데. 이게 밭을 갈 때는 많은데. 안 갈려. 아, 맞아요. 그쵸. 절대, 밭은 천지가 바깥 때인데. 네. 천지가 바깥 때인데 안 갈려, 잘. 아, 안 갈리는 정도가 아니고 진짜 뭐 시멘트 후미지라는 그런 느낌이죠. 예, 그럼 적진 박갈기의 진술을 한번 알려주십시오. 아, 저도 이제 제가 이제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가지고요. 예, 어떤 가게 하시죠? 아, 저는 빵집 하고 있어요. 아, 빵. 네네.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알바들이 굉장히 좀 많거든요. 오. 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도 나이 드신 분들이 좀 정치적으로 관심이 많으시고 네. 젊은 분들이 좀 상대적으로 관심이 떨어지시거든요. 그렇죠. 젊은 층들은 정치 뭐 나 그 네. 지역 감정 그런 건 전혀 없거든요. 네네. 그리고 아예 관심조차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알바이들을 포섭하는 쪽으로 네,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 결과 실적 발표해 주십시오. 아, 예. 저희가 총 있는 인원이 8명인데요. 네, 알바 총 네. 8명 중에 네네. 저희 8명 전부 다 이제 찍는다고 약속했고 갔다 와는 친구도 있었어요. 야, 구미에서 8명 20대? 네네. 와, 이거는 굉장한 성과인데요? 아, 근데 좀 힘들긴 하더라고요. 친구들이 엄마 아빠 말을 많이 들으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예. 네, 엄마가 누구 찍어야 된다, 안 찍으면 큰일 난다, 뭐 초박빙이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친구들을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은 이제 긴말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쇼츠를 보면서 이렇게 많이 얘기를 했죠. 사장님, 사장님 뭐 보세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누구 뽑을지 몰라가지고 지금 이거 보고 있다고. 예. 네, 그러면서 쇼츠를 많이 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게 뭐가 달라요? 이러면 아, 이렇게 비교를 해주니까 예. 아, 내가 이제 비교할 때도 좋더라고 하면서 이렇게 같이 보여주고 얘기하고 예. 예, 그러면 그렇네요. 아, 이재명이 낫겠네요.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네네. 그렇게 해서 친구들이 많이 쇼츠를 보면서 많이 이해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저희 쇼츠 많이 올립니다. 그거 잘 그거 좀 보시면 좋은 거 많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좋은 거나 비교하는 거나 뭐 태도나 뭐 이제 공약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이거 보면은 좀 쉽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친구들도 많이 찾아보고 또 관심을 좀 가지더라고요. 예, 내일. 네. 이제 오늘이죠. 네네. 오늘 마지막 타겟이 있나요? 한 명이라도? 아, 저희 이제 시부모님들. 시부모님들? 네네. 아, 만만치 않을 텐데. 아, 예, 대구에 계시거든요. 네. 제가 이제 사업차 때문에 구미로 왔는데, 네. 원래 살던 고향은 이제 대구여가지고. 예, 시부모님들. 시부모님들입니다. 예. 네네. 그래서 이제 다, 예, 국민의 그 힘 쪽에 다 당원들이세요. 아, 거기에 당원들까지? 아, 네. 그 시댁에 가면 이제 정치 얘기 함부로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그 정도인데. 적진의 정규군이네. 아, 예, 그래서 얘기하면 안 돼요. 시아버님, 시어머니도 다 제가 이제 이쪽 찍을 줄 알고 있기 때문에. 동기군이야, 거기에다가. 네. 예.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시부모님들을 이렇게 설득은 할 수 없고, 예, 못 가시게 하는 방법으로. 아, 내일 여행을 떠나세요.
네, 그래서 저는 나무 집 밭 갈아 엎는 지금 그런 공약을 세우고 있어요. 네. 도저히 안 되면 밭을 갈아 엎는다. 그렇죠. 나무 밭을 갈아 엎어야 돼. 그러니까 못 가도록. 그래서 코로나도 이제 대구나 이런 쪽으로 경북에서는 좀 심하게 이제 타격을 받았던 터라 어른들이 걱정을 좀 많이 하시는 편이라서 가면 사람이 너무 많다.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그런 쪽으로 얘기하시면은 옛날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진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안 뽑을 거면 가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그럼 전략이 어떻게 해요? 내일 투표 못하게 할 전략. 아, 투표 못하게 할 전략은 이제 자식들이 지금 많이 말리고 계시죠. 이제 코로나 때문에 가지 말자. 줄도 많이 서야 된다. 위험하다. 그런 식으로 하고 계시고 안 가실 것 같아요. 공포 박갈기. 예, 그렇죠. 공포 박갈기 하고. 그리고 그냥 차라리 맛있는 거나 먹으러 가자. 네, 그렇죠. 이제 일단 차에 태워. 오전에 잡아놓고 차에 태운 다음에. 네네. 멀리 가. 네, 맞아요. 먹고 6시 넘어서 와. 어떻게 아셨어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 식구들이 이제 가서 이제 할 거예요. 그렇게. 예. 네, 그렇게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뭐 안 찍는다거나 뭐 안 한다는 분들 있으면은 아, 그래? 우리는 그러면 다 이렇게 어디 가고 다 해야 되니까 바쁘니까. 그럼 네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알바할래? 이래서 붙잡아 놔야지. 그러니까 안 한다는 또 말 안 들으면 너 아침부터 저녁 6시까지 알바 좀 해라. 그렇죠. 아, 니는 투표를 안 할 거야? 그러면 알바할래? 우린 좀 하고 밥 먹고 그렇게 올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역시 굉장히 현명하시에요. 아, 그러니까 좀 이제 이렇게 설득을 해보고 안 될 것 같으면 굳이 또 이렇게 하면은 인간관계 나빠지거든 괜히. 그럴 수도 있고 또 이곳이 전부 다 그렇게 민주당이 잘 이렇게 하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그렇게 너무 하게 되면 반감을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이 어머니 어제 제가 꿈자리 안 좋다고 가지 말라 그러면 통한대요. 와, 그거 통하겠네. 네네, 그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네요. 어르신들 그거 굉장히 찝찝해 하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죠. 어제 꿈자리가 안 좋다. 어제 갑자기 어머니가 뭐 안 좋은 상황을 당했다. 나가지 말아라. 네,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네. 네네. 진짜 이분은 현실 막갈기. 네네,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너무 티나게 말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 어쨌든 거의 밭은 갈 때는 많은데. 네, 맞아요. 안 갈리는 와중에. 네네. 납치라도 해서라도. 네네. 소도 막갈기네요. 그래도 맛있는 거 사드리니까. 그렇죠. 안 질 것 같으면 가지 마라. 뭐 안 될 것 같으면 밭을 갈아 엎어버린다. 나무집 밭을 갈아 엎어야 된다. 야, 나는 또 밭 갈아 엎기 밭갈기는 또 처음 봤어요. 네, 그래서 안 될 것 같으면은 그래 전부 다 이제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다 이제 벌써 사전 투표하셔서 다 찍었는데 예, 예. 만약에 안 찍는다 하시는 분이 있으면 2번을 찍는다 하는 분이 있으면 데리고 어디를 가버려라. 차라리 한 표라도 덜 찍는 게 낫다. 그렇지. 이런 네,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아유, 훌륭하십니다. 근데 대구인데 이 방송에서 괜히 방송 가게 얘기했다가 안 좋을 수 있죠. 아, 예, 조금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제가 굳이 홍보를 안 해드리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괜찮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여기 구미에서도 당당히 민주당을 좋아한다고 말할 수 있는 그날까지 힘내겠습니다. 화이팅! 그리고 그 빵가게 혹시 택배나 그런 거 돼요? 네? 저기 무슨 가게 한다? 딱 빵가게 한다 그러지 않았나요? 네네네. 그 혹시 택배 같은 거 돼요? 아, 예, 택배 가져갑니다. 그럼 개국본, 다음 카페 개국본에다가 네네. 맛있는 빵 택배됩니다. 그리고 올리시면 네. 제가 나중에 홍보 한번 해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항상 응원합니다. 화이팅! 네. 네. 우리 그 미리주님 맘도 어디야? 그 쿠키, 수제 쿠키 택배되면 그 개국본에다가 좀 올려놔요. 개국본에다가. 광주 광산구 우리 그 미루진님 맘도 그 쿠키 그거 혹시 카페 마음 거기서 쿠키가 그 혹시 뭐죠 택배가 되면 좀 올려놓으세요. 개국본 카페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들 다음 카페 가시면요 개혁국민운동본부 카페 하면 거기 자영업 중소기업 살리자 그런 코너도 있습니다. 아, 나 근데 왜 이렇게 힘들어지지 점점.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뒤에 스피커 좀 꺼주세요, 사모님. 아, 알겠습니다. 다 끄셨어요? 다 끄셨어요? 아직 안 끄셨는데, 하울링이 되는데. 아, 잠깐만요. 네, 여보세요. 예, 다 끄셨어요? 네네네. 예, 지역이랑 연령대 좀 알려주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저 광진구 다양동에 사는... 여보세요? 네, 말씀하세요. 광진구 자양동에 사는? 네네네. 민주당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연령대는 어떻게 되세요? 연령대는 40대 초반이에요. 40대 초반? 네. 어디 뭐 졸리세요? 아니, 아니에요. 목소리가 굉장히 슬퍼요. 아, 네, 좀 이재명 잘 됐으면 좋겠는데. 네. 광진구 자양동에 얼마나 사셨어요? 저 20년 살았어요. 20년? 네네. 고등학교 어디 나왔어요? 저 외국인이에요. 예? 외국인이에요. 아, 그러니까 말이 좀 이상해요. 외국인이에요? 네네네. 그 원래 국적이 어디예요? 저 중국. 중국인데 투표권 있어요? 네. 우리 중국 도포니 동포가 이재명 후보가 왜 절신한지 알려주세요. 저요? 예. 저 옛날부터 제가 왔을 때 노무현 너무 좋아하고요. 예. 네, 그래갖고 쭉 하라고 해갖고 너무 좋아해요. 아, 투표권은 없지만 이재명 후보님이 꼭 됐으면 좋겠어요? 네네네. 그 친구들 분들 같이 중국에서 넘어온 동포분들 중에 저 엄청 많아요. 아니, 투표권 있는 사람 있어요? 네네, 있어. 많아요. 많아요? 투표권 있는 분들? 네네, 그분들 네네, 어때요? 많아요. 분위기가? 이재명 후보 좋아해요? 근데 아닌 것 같아요. 옛날에 많았었는데. 아, 지금 중국 동포들한테 가장 먹히는 건 뭐냐면 윤석열은 중국을 싫어하고 사드 배치하려고 그런다. 근데 그거 아는데 그걸 왜 안 믿으니까. 믿으라고 하면 되죠. 네, 열심히 있지. 저도 여기에 이제 가게 하고 있어요. 어떤 가게? 직접? 그럼 네. 거기 그 건대입구역 뒤쪽에 그 중국 거리 거기서 중국 음식점 하세요? 아, 그건 아니고요. 옆에 자양일동. 자양일동에서 어떤 일을 하세요? 혹시 보이스피싱 네. 하시는 건 아니시죠? 아, 아니에요. 보이스피싱 밥갈기는 아니시죠? 양꼬치 가게예요. 그러니까 거기 자양일동 양꼬치 가게? 네네네. 네, 네. 그게 건대입구역 그쪽 뒤쪽에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건 4동이고. 아, 그건 4동이고? 네, 저희는 1동. 1동. 네네네. 네, 네. 예, 어쨌든 몇 명이나 밥가셨어요, 그래서? 네, 주위에 거의 많이 해요. 저, 왜냐면 저는 뭐 말이가 서툴죠. 네, 아니 괜찮아요. 그래도 네. 이렇게 이재명 네. 국제적으로 네, 좋아하는데. 특별권은 없지만. 예. 진짜 저는 이제 강의하면서 많이 손님들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니 이재명 그래도 민주당 좋다. 왜냐면 저는 노무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 노젤 때. 그 서울 광장도 가갖고 눈물도 흘렸던 사람이에요. 그 20년이나 그 서울에서 사셨는데 노무현 대통령 서거하실 때. 네네. 노무현 대통령 생각하면 뭐가 그렇게 좋아요? 중국 동포지만. 사람? 사람을 제일 먼저. 사람의 인정. 뭔가 느껴져요. 그 권위주의가 없는 그 그냥 일반 네네, 평범한 맞아요. 사람 같은 분. 네네네. 그래요. 예. 근데 저는 왜냐하면 저는 진짜 제 가게를 제가 가고 싶어요. 근데 이제 홍보해도 돼요? 아니요, 하지 마세요. 가게 홍보 아니라. 이재명 홍보. 이재명 홍보하세요. 예. 네, 진짜. 내일이 있잖아요. 내 마지막 날이잖아요. 네, 오늘이죠 이제. 네, 네, 오늘이잖아요. 예. 진짜 우리 가게 오면 진짜 이재명 집에 저 공짜로 주고 싶어요. 공짜로 주고 싶다고? 네. 그게 자양 그 골목시장 있는 쪽에 있는 건가요? 아니, 일동이 있어요. 자양 네, 네, 네. 구의역 쪽에 있어요. 아, 구의역 거기 지금 옛날 법원 자리 근처. 아, 그 뒤로 들어오면 돼요. 그러니까 그 먹자 골목 있는 쪽? 아니. 일동이 어디야? 아, 네. 옛날에 그 일동 동삼 거기 삼동 아닌가? 네, 아니 동사무소 그쪽을 쭉 들어오면 있어요. 그래요? 양꼬치 윤원의 양꼬치라. 윤원의 양꼬치. 네네. 거기 송림 식당에서 저쪽으로 더
찾길 건너? 네, 뒤로 들어와야죠, 그러면. 그 기사 식당 있잖아. 기사 식당 쪽이잖아, 국립 식당. 그럼 기사 식당에서 찾길 건너서 저쪽. 알았어요, 미안해요. 예. 네. 어쨌든 끝까지 밥 깔아주세요, 딴 분들한테. 이재명 되면 양꼭지 꽁차 내일 붙이세요. 근데 붙여도 돼요? 붙여도 되죠. 내 마, 진짜요? 자기 마음인데. 자영업 하시는 분. 저희 고민정 의원님 그 수석인데? 상관없다니까요? 나 상관없어요? 일반 사람들은 옛날에 다 우리 뭐 이제 문재인 되면 오늘 커피 공짜 뭐 그런 거 옛날에 소주 공짜 다 했어요. 아 진짜요? 예. 근데 혹시나 해가 될까봐요. 안 돼요. 아... 그냥 돈은 받으시고 서비스 드린다고 붙이세요. 네. 아니요, 그냥 저 이제 진짜요 투표권 있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왜냐면 저도 20년 살았어요. 예, 빨리 그럼 국적 취득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예. 그래도 이분은 중국에서 오셔갖고 20년, 아니, 젊은 나이에 오셔갖고 성공한 케이스예요. 자기 가게를 갖고 있는 거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화 연결됐습니다, 선생님. 네, 동작구 사는 30대 남자입니다. 아, 동작구 30대 남자분인, 네. 네, 거기 이수진 의원님 지역구인가요? 네네네. 국회의원은 좋네요. 네. 예. 지금 실적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근데 이게 밭을 갈았다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밭을 뒤엎지는 않았겠죠. 예.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안 갈았어도 어차피 이제 예. 다 이재명 찍을 것 같아가지고, 같은 사람들이. 그 대상은 누구였나요? 뭐 친구들이랑 가족들 네. 뭐 누나랑 매형 뭐 다 누나들이랑 매형 뭐 친구들 그다음에 친구들 그러니까 지인들 주변에 있는 분들을 한 네. 것이네요. 네, 근데 한 열몇 명은 다 전화해 봐도 예. 당연히 뭐 정상인이라면 이재명이니까. 오. 네. 오. 그래서 내일은 그러니까 이제 오늘인데 어떻게 마지막 네네. 한 명을 더 데리고 갈 거예요? 사실 저는 그러니까 저는 처음부터 사전 투표를 했고 예. 제 주변 사람 가족들도 다 사전 투표를 했고 물어봐도 이재명을 찍었다고. 아 사전 투표해갖고 이재명 찍었다는 분들은 확실하신 분들이에요. 네네.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저는 한 몇 달 전부터 사실은 제 주변에는 다 이재명이라 처음부터 네네. 온라인 쪽으로 활동을 더 많이 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커뮤니티 한 6개 7개를 돌아다니면서 온라인 막갈기. 네네. 예, 댓글이랑 뭐 글도 많이 쓰고 사실 여기서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도 그 이재명의 소확행 공약들 다 뭐가 있는지 모르시고서는 찍으시는 분들 많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를 이제 하나하나 계속 글을 계속 올려요. 뭐 군인들 반값 휴대폰 공약이 있다 올리고 그 20대 남자가 좋아할 만한 그 군 경력을 인정해주는 그 소확행 공약도 있거든요. 그것도 올리고 또 보배드림 같은 커뮤니티는 이제 자녀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거기에는 초등학교 학생들 이제 청소 안 시키고 청소업체가 대신 들어가게 하는 공약까지 소확행. 엄마들이 좋아하겠네. 올리고. 근데 제가 그 맘카페 같은 데는 가입을 안 해서 아무튼 그거 하나 올리고 예. 계속 이제 계속 그 소확행 공약을 하나하나 해서 계속 올리고 또 그 생방송 그 뉴스 생방송 시간에는 또 채팅으로 계속 이재명 찍어야 된다 뭐 그렇게 뭐 계속 활동도 하고 그 또 엊그저께 터졌던 그 뉴스타파 보도 있잖아요. 예. 김만배 녹취록. 네네. 김만배 녹취록 지금 이거 우리가 한 명이라도 더 알려야 된다. 사방팔방 댓글 쓰고 유튜브에 예. 또 댓글 쓰고 예. 뭐 한 300개 400개 쓰고 그러죠. 요, 네. 300개 400개. 네. 근데 그렇게 해도 느끼는 건데 사실은 예. 그 되게 아까 정청래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긍정적 예. 시그널이 많다고 하시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2030 측에 속해서 그런지 몰라도 약간 네. 불안한 게 조금 있어요. 예. 그 아무래도 그 특히나 이게 펜코 때문인데 지금 시간에도 제가 접속자로 보면 한 6만 5천 명 들어가 있거든요. 예예. 예. 근데 이쪽은 다시 아예 갈 수가 없게 공산당처럼 운영을 해요. 거기는 불태우면 돼요. 예. 아니 반대 의견을 달면은 예. 한 5년 밴을 때려버리거든요. 예, 예. 그래서 재작년에 밴을 당했는데 이번에 거기 들어가서 밭 가시려고 했던 저의 나이대 분들이 꽤 있는데 네. 글 하나만 쓰면은 다 5년 밴을 때려버리니까 네. 거긴 아예
정보를 한쪽만 듣게 되거든요. 그냥 냅두세요. 그냥 일베화 되어 있는 거 자기네들이 나중에 일베가 망한 이유도 그 결국은 나중에 사회적으로 굉장히 그 증오심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 일베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작업 그런 그래서 거기가 팬코가 생긴 거예요. 네 맞아요. 일베가 쓰레기 취급받으니까 이름만 바꿔갖고 팬코가 된 거예요 거기가 사실. 네 그래서 저도 지금 딱 그 얘기 그 앞으로 지선도 남아 있잖아요. 네. 6월 달에.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번에 대선에서 패배하면은 또 기가 막 진짜 독이 올라가지고 막 어떤 조작을 할지도 모르고 그러잖아요. 지금부터 이 펜코 애들의 그러니까 이번에 이번남이라는 게 대박을 쳤잖아요. 네. 그처럼 이 펜코가 악의 근원이다. 약간 우리가 옛날에 일베 공격해갖고 일베들 네. 어디 가서 자기 일베라고 하면 부끄러워할 정도로 만들어놔야지 펜코라고 하면 그런 걸 민화해가지고 예. 빨리 이제 전 국민이 다 알아야 되는 거죠. 아 얘네가 이렇게 조작질하고 나쁜 놈들이다. 예예예. 예. 알겠습니다. 그런 우려 때문에 전화드렸습니다. 예 전화 감사드리고요. 제가 네. 전화 듣다 보니까 이분은 킹크랩 박가리 300개건 400개건 계속 글 쓰는 거야 혼자 킹크랩이 되는 거야. 킹크랩 박가리. 네, 오늘 어차피 사전 투표를 했기 때문에 내일 네. 어차피 전 이번 주에 일을 다 뺐고 예. 사전 투표도 했기 때문에 예. 밤샐 예정이에요. 계속 예, 써야죠. 알겠습니다. 네. 그래도 예, 건강 조심하시고요. 네, 총수님도 수고하십시오. 예, 네, 고맙습니다. 나중에 개혁본 놀러 오세요. 맛있는 거 사줄게. 네. 예. 예, 이분은 킹크랩 박가리. 자기 혼자 막 써. 막 올려. 하루에 200개, 300개 올린대. 자동이야. 여러분들 내가 힘드니까 마지막 전화만 받고 제가 내일 2시부터 또 밤을 새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쉽지만 오늘 그 방송 마지막 통화할게요. 여러분들 알겠죠?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강원도 춘천입니다. 강원도 홍천이요? 강원도 춘천입니다. 아 뒤에 스피커 좀 꺼주세요 선생님. 예 껐어요. 예. 예 강원도 춘천. 강원도 춘천. 뒤에 스피커 좀 꺼주세요. 계속 울려요. 예 스피커 껐습니다. 예. 예 말씀해 보세요. 아 제가 어제 사진 하나 올린 게 이재명 후보님 페이스북에 올라갔어요. 아 본인이 사진 그 올린 거에 이재명 후보님이 그거를 같이 올려줬어요. 예, 그러니까 어제 너무 불안해서 잠이 안 와서 네. 담배를 한 갑 이상 폈어요. 오. 그래서 담배가 떨어져서 이제 담배를 사러 가는 길에 예, 편의점을 가셨겠네요. 예, 편의점으로 갔어요. 예. 예, 근데 어떤 이렇게 젊은 청년 하나가 피켓을 들고 새벽 1시 반에 인사 운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어제 너무 가슴이 울려서 사진을 찍고 또 이종 격투기 갤러리에 올렸어요. 그 이재명 후보 홍보하는 거였어요? 이재명 후보 홍보하는 거. 예, 맞아요. 예, 예. 예. 근데 그 사진이 그 많은 갤러리에 다 퍼졌더라고요. 네, 네. 근데 제가 그것도 확인해 봤는데 뭐 여성시대라든지 뭐 이렇게 막 고민을 많이 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네. 그 사진을 보고 아, 나 이재명을 결정했다. 간절함이 느껴졌다라는 거를 다 이렇게 그 댓글로 다 남기더라고요. 아, 우리 청년분이 올리신 거네, 그게. 예. 예, 제가 예, 또 너무 가슴 아파서 또 간식도 사다 드렸어요. 네, 네. 아, 예. 근데 전체적인 조회수를 보니까 한 20만이 넘어가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그 중에 아마 이재명 후보님을 선택할 수 있는 분이 최소 한 5천 명에서 만 명은 되지 않을까. 아, 대체로 완전 그 커뮤니티 밭갈기를 해버렸네요. 예. 핵폭탄을 투하했네요. 예. 그래서 어쨌든 한 20여 곳에 그 사진이 돌아가지고. 네네. 그 많은 뭐 갈팡질팡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아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한 5천 명 정도 마음의 결정을 하지 않았을까? 더 10분의 1만 해도 20만 중에 10분의 1이면 거의 2만 명인데요. 아 10만 정도 봤던 것 같아요. 아, 10만, 20만 정도라도 한 10만 정도. 10만 명이 봤으면 네. 10%만 봤어도 만 명이네요. 아유. 그래서 거의 일어났는데 네. 그 이재명 후보님이 그 사진을 올려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드리니까
뭐 감동보다는 내가 더 열심히 해야겠다. 네. 예, 이런 생각을 좀 많이 듣게 됐죠. 예. 네. 그 사진 저한테 지금 예. 하나만 좀 보내줘 보세요. 근데 말 더럽게 안 들어요. 그 뒤에 스피커 좀 끄라니까. 아, 사진. 잠시만요. 네. 아, 네, 최백은 최백은 커뮤니티에 있대요. 제가 찾을게요, 선생님. 네, 고맙습니다. 전화. 네. 네. 아이고. 박갈기는 좋은데 말 더럽게 안 들어요. 스피커 좀 꺼달라니까. 죽어도 안 꺼. 제가 찾아볼게요. 박갈기는 선수인데 말은 더럽게 안 들어요. 어, 이거네.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어, 이 사진이구나. 이게 새벽 1시야? 담배 사러 나왔는데 젊은 청년이 지금까지. 어, 저게 새벽. 와, 새벽 1시 40분이야? 이야. 우리 팬코 같은 아이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더 건실한 우리 젊은 친구들이 더 많으니까. 여러분들, 오늘 지금 여러분들 주무시고, 어, 뉴스 공장 할 때 일어나, 일단. 그치? 딱 그래도 두 시간은 자야죠. 주무시고, 일어나서, 한 명씩. 제발 단 한 명만. 오늘 노하우 많이 배웠죠? 솔직히 여러분들, 연기는 사실 아무나 하는 건 아니에요. 저같이 그냥 방송을 하는 사람, 그 누구한테 이렇게 별로 그 꺼리낌 없는 사람들은 아무데서나 여보세요 어 투표? 아유 안해 귀찮아. 아 왜 자꾸 투표하라 그래. 찍을 사람이 없는데. 아유 윤석열은 아닌 걸 알아. 아 윤석열은 나보다도 무식하더만. 그런 사람 어떻게 찍냐. 그래서 투표 안 하려고. 아 알았어 알았어 이재명 찍을게. 알았어. 어, 이런 식으로. 근데 전화가 울리면 안 돼. 전화가 울리면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봐. 이런 개새끼. 어. 전화가 절대 울리면 안 돼. 무조건 음소거를 해야 돼. 전화가 울렸다가 걸리는 순간 쓰레기가 되는 거야. 졸라게 얘기하는데 전화가 울리면 쓰레기가 되는 거야. 음소거는 필수야. 알겠죠? 네, 오늘 여러분들 불과 2시간 아니까 1시간 55분 후면 이제 투표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12시간 15시간 정도 남았죠. 그러면 이제 개표가 시작되겠죠. 출구 조사가 나올 겁니다. 아무튼 최선을 다하고 보면 마음이 후련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딱 한 명. 알겠죠? 한 명. 한 명만. 나 목소리가 안 나오네. 한 명만. 한 명만 좀 합시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자요. 그리고 우리 시사타파 언론사 후원, 그 후원해주신 분들이, 우리 언론사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 라이벌 조선일보를 이기기 위해서 열심히 저희가 기사를 써가고 있는데 저희 시사타파 언론사의 기사는요 버릴 게 없습니다. 최신 기사 여러분들은 대장동 사건은 윤석열 후보가 부산저축은행을 사건을 덮음으로써 시작돼. 우리 라이벌 조선일보가 제대로 기사 쓸 때까지 우리는 광화문 청계천 광장 이재명 후보 당선을 바라는 시민들로 꽉 차. 조선일보 윤석열을 폭로한 김명배 녹취록 대 음모론 제기하다 최승호 PD 참 악의적인 기사. 너무너무 좋은 기사. 속보 윤석열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충 봐주기 수사 판결문 기재. 이렇게 좋은 언론사가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언론노조 윤석열 허위사실 유포 엄중한 책임다. 이보다 더 좋은 언론사가 없으니까. 이거 정식 인터넷 언론사고요. 예, 여러분들 발행인 이종원, 편집인 이종원, 청소년 보호 책임자 이종원. 여러분들 예, 다 제가 책임집니다. 저희 시타타파 언론사 후원해 주신 분들 예, 전 땡땡님, 정 땡땡님, 양 땡땡님, 유 땡땡님, 수상한 식당김, 그 다음에 하용삼님, 전환수님, 탁 땡땡님, 오은경, 아이고 이름 얘기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한 10분 정도 저희 다음 주에 시사타파 언론사 후원 ARS가 나옵니다. 1877 뭐뭐뭐뭐 다음 주에 나오니까 저희 시사타파 언론사 1000명 만들기 운동, 300명이 될 때마다 한 명의 우리 민주진보 기자들을 저희가 영입할 수 있습니다. 저희 시사타파 언론사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방송이 끝나면 자동으로 올라가요,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것만은 제가 또 편집을 할게요. 고맙습니다.